4월 둘째 주 14일 세 번째 사건 이후 우리들은 이 일련의 사건을 꽁미남 연쇄 테러 사건이라 부르기 시작했다. 각 학교에 꽃미남만을 노린 연쇄 테러 사건.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경찰이 개입할 리가 없다. 증거도 목격자도 없다.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음 피해자뿐. 첫 번째 피해자가 가랑고등학교, 두 번째가 허사, 세 번째가 나다. 범인은 유치하게도 가나다 순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. 왜? 아니, 과일 먹으면서 하라고. 1년만 더 고생하자, 응? 그렇다면 다음 학교는? 늘파란 고등학교다. 야, 복장 불량이야, 어? 빨리 들어와. 자식들 시간이. 정문 폐쇄. 정문 폐쇄! 너 어제 블로그 조회수 장난 아니던데 1,000명 넘었냐? 한 3,000명은 온 것 같은데. 오, 새끼 갑자기 이렇게 폭발인데. 야, 그럼 네 말대로 이번에 우리 학교냐? 글쎄, 그럴 것 같다는 거지. 그래, 그럼 우리 학교에서는 3명 중 1명이 되겠네. 우리 학교에는 가람, 거상, 나담같이 독보적인 꽃미남은 없지만 파란의 트로이카라 불리는 세 명의 혜택받은 남자가 있다. 이번 행사의 핵심은 늘 그렇듯이 간단히입니다. 준비는 1학년 위주로, 2학년 오전 수업, 3학년은 야간 자율학습까지 정상 수업합니다. 차질 없이 각 반에. 저기, 저 꽃미남 연쇄 테러 사건 있잖아요. 다음 피해자가 우리 학교라는 소문이 있던데. 괜찮을까요? 아니, 저는요.
절대 쓸데없는 얘기 금지입니다. 아이큐 수치가 자신의 키에 가깝다는, 뇌 듀얼코어 울트라 CPU를 심었다는, 초등학교 때부터 단 한 차례도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는 학생회장 최시원. 돼지 새끼 하는 거 봐봐. 살 빼려니까 살도 안 빼고. 야, 할 수 있을 것 같냐? 에이, 진짜. 야, 지금 이래도 연습하면 10점 때까지 완벽하다니까. 살 좀 빼! 야, 이동해. 우리 팀인데 혼자 그렇게 퇴하겠냐? 몸을 가만두지 못하겠어? 아, 꽃돌이 연쇄 동사건 다음은 우리 학교라는데. 그래? 인터넷에 네 사진도 떴더라. 야, 근데 더럽게 똥이 뭐냐, 똥이. 내가 봤을 땐 그 새끼 얼굴에 컴플렉스 졸라 많은 놈일 거다. 야, 진흙 같은 거 얼마나 좋아. 얼굴에 팩도 되고 피부 좋아지게. 그래도 뭐 잘생긴 내 얼굴 보니까 기분 좋아진다. 니들도 내 얼굴 보고 기분 풀어. 선생님들은 그를 날라리라고 부르지만 모든 교복 패션은 자기로부터 시작됐다는 늘파란의 트렌드 아이콘, 교내 댄스 그룹 울트라 주니어 리더 김희철.